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 빵토마쌤입니다. 공부 패턴. 네. 훌륭하시네요. 책임감 있는. 계속 책임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답변 많이 해줘요. 자, 안녕하십니까. 고이. 평소 놀다가 시험기간에 빡세게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러죠? 네. 근데 보통 사람 아니에요. 계속 열심히 해요. 전 반대입니다. 그러면 평소. 근데 이거는 나, 이거는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요건 좀 휴식처럼 설렁설렁 하다가 시험 기간에 탕탕하고 옆집에 집중해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설렁탕탕한데 나는 평소에는 탕탕하다가 시험 기간에는 설렁. 설렁은 아니더라도 이 탕보다는 집중이 덜 된다는 거지. 네. 자, 밤을 새서 공부하다가 시험 기간이 끝나면, 오, 시험 기간이 끝나면 자극을 받는다는 거네. 당연히 시험 기간엔 대충 설렁설렁 하다가 이게 집중이 안 됐다가 반성을 하면서 여기서 요게 급격히 공부량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성적이 중하위권이고, 그럼 중하위권은 한 6등급 이 패턴을 바꾸고 싶대. 근데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 여기에 급격히 하는데 이게 얼마의 기간인지도 중요하지. 네네. 아, 그런데 이 시험만 보면 그 결과를 보고 반성을 많이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반성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글로 써놓고 붙여놓고 계속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데, 마음으로 끝나지 말고. 그죠? 그리고 급격히 공부하는데 밤새서 하면 체력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떨어지지. 이때 반성하는 글뿐만 아니라 이 반성하면서 이런 걸 문제를 맞추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알아도 써놔야지.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공부를 딱 급격히 하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등급이 낮아서. 그러니까 의욕만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푸르륵 제풀에 지쳐갖고 점점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버텨내는 지속성도 없고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다가 또 끝나면 또 의욕을 가지고 막 하지. 그러니까 글을 써놓을 것, 첫 번째. 이거를 맞추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써놓을 것. 시험 보고 나면 생각이 많으니까. 3번. 밤새서는 하지 말고 의욕을 가졌으면 쭈루룩 이제 오랫동안 읽는 거. 그치? 볼펜 한자로 쓰면 마음에다 볼펜 한자 써서 맨날 빗줄 치고 해서 20번 이상 읽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20번 읽는 동안에 시간이 가잖아. 몰라도 계속 읽고 그러면 이 기간에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런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반성은 잘하는데 지속을 못한다는 거니까. 반성하고 지속하려면 볼펜을 계속 밑줄 치면서 읽으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분명히 공부하다 보면 공부 방법 몰라가지고 나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공부 방법은 몰라도 돼. 그냥 열심히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보면 끝이야. 반복해서 보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이거밖에 없어. 암기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수업 충실하게 들어서 내 이제 동영상에 동아쌤 학교 수업 듣는 법 있는데 꼭 보신 다음에 학교 수업 들은 다음에 그것만 계속 퍼펙트하게 알게 하면 3등급까지 올라가거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네 번째, 보통 아이들이 설렁설렁하다 탕 집중하다고 하는데 설렁설렁하다 탕 집중하면 4등급이겠지 뭐. 아니요, 이때도 집중하고 이때도 집중하고 그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하는 거 하면 보통이다. 그럼 4등급, 5등급인데 이걸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지금 본인이 중부하는 게 패턴이라는데 이렇게 하는 애들이 없다고? 아니요, 되게 많아. 이런 애들도 설렁설렁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선 조금 해. 나는 단지 내가 시험 끝나면 다시 밤을 새서 공부를 하는 이런 걸 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잠을 자야 되는 거, 얼마나 균형 있게 생활해야 되는가, 학습 습관이 중요한지. 그래서 동화샘에서 잠과 관련된 거 공부법에서 찾아보시든지. 네? 시험 기간에 대충 설렁설렁 한다고? 설렁설렁 안 돼. 그래도 그나마 다른 때보다는 또 조금 더 보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 공부 방법이 뒤죽박죽이라는 건데, 공부 방법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최소한, 아, 내가 오늘 아, 몇 페이지를 읽었다, 몇 페이지를 몇 번 읽었다, 이렇게 해서 맨날 맨날 분량을 적으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 뿐이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특이한 패턴인데 이걸 바꿀까요? 이렇게 방법만 찾고 있어요, 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 애는 시험 본 다음에 다음 시험 기까지가 너무 길어. 그러니까 항상 21일씩 짜가지고 21일 시험 공부 한번 하고, 21일 되든 안 되든 시험 공부하고, 21일씩 끊어가지고 한번 세 번 하면 기말고사 보겠네. 중간고사 보면 세 개만 하든지. 그래서 어떻게든 시험 공부 이거 한 번 안 되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한 번 또 하고, 그럼 질이 높아져.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해야지 그냥은 고치기가 쉽지 않겠지.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이 동아쌤 그 재생 채널, 재생 목록에서 상담에 들어가가지고 학습 누적 기록부, 동아쌤 학습 누적 기록부 이거 만들어서 쓸까? 이거 쓰면 해결될 텐데. 맨날 개선하고. 쓸까? 아니요. 아, 넌 아니라고 하잖아. 그치? 그렇게 질문하지만 안 할 거야 아마. 근데 왜 답변해주지? 왜죠? 방법은 있다고. 본인이 안 하는 거라고. 이거 패턴? 본인이 충분히 바쁜다고. 본인이 안 할 거라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할 건데 왜 질문할까 얘는? 그래도 해야 하니까? 아니 그냥 답답하니까 자기가. 그럼 그거 남이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안 돼. 본인이 고치는 거. 고치기 싫으면 하지 고치지 말고. 그런 거요. 대충 그런 거요. 뭔가 대단한 걸 바라나 봐. 그럼 본인이 특이하다고 생각해 봐. 공부 방법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공부 자체를 안 하는 거지 지금. 응? 어떤 것은 다 핑계 있는 상황이지. 왜? 야, 시험 끝나고 이렇게 밤새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있는 거고, 그지? 네. 설렁설렁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있잖아. 네. 그럼 지가 집중력을 자기가 본인이 늘려야지.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런다? 집중력을 어떻게 늘려요? 그래, 집중력 높이는 법 인터넷에 찍어서 올려줬거든? 그래도 안 봐. 시작은 되겠지, 이렇게. 공부 패턴에 대해서 자기가 질문을 하고, 어? 공부를 자기 문제점이 있다. 라는 걸 삼키는 계기는 되겠지. 근데 걔 맨날 계기만 만들면 안 되지. 자, 네가 이 사람한테 공부법 권하면 딱 세 가지만 권해봐. 학습 누적 기록부, 줄치기. 학습 누적 기록부, 맞아. 두 번째는? 줄치기. 그래, 맨날 줄치라고, 그지? 네. 줄이라도 계속해서 30번씩 다 모든 법이 30번씩 수학이든 영어든, 그지? 네. 문제든, 답이든 다 읽으면, 그지? 네. 읽어야 이걸 모르는 걸 찾지. 그래야 외울 걸 찾지. 네. 줄치기, 학습 누적 기록부, 또? 생활 기록, 생활 계획. 학습 누적 기록부 쓰다가 보면, 아, 그럼 난 이제 뭐 해야겠다. 그럼 학습 누적부에다가 일주일 계획 정도 한 번씩 짜보고, 그지? 네. 매번 짜보고, 이거 내가 지켰나 보고, 또 다시 짜보고, 그래서 자기 계획을 자기가 짤 수 있을 때까지, 그지? 네. 이게 공부 기초요. 이거 다 되면 2등급, 그래서 버티면 2등급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렇죠. 1등급은 오답 정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럼 뭘 바라는 거지? 어떻게 바꿔달라는 거지? 모르겠어요, 전. 남들처럼 시험 기간에 빡세게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뭐가 문제지? 그 문제를 안 쓰고 어떻게 고쳐달라는 거지? 희한하지? 자기도 문제를 모르겠다는 거지. 왜 사람 시간에 자기 빡세게 공부 안 하고 싶은가 보지. 그럼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된다고. 학생의 전부는 공부지만 인생의 전부는 공부 아니에요. 학생은 직업이라 공부가 전부인데 인생의 전부는 공부 아니거든요. 이제 하시고 싶지 않으시면 쿨하게 그냥 지금처럼 하세요. 설렁설렁 뭐 한 해 밤새고 위안은 충분히 되잖아. 위안을 가지시고 스스로 난 밤새서 공부도 해봤다. 해봤는데 이거를 바꾸면 그러면 요 집중하게 된 걸 시험 기회가 되면 더 점수는 조금만 올라가겠지. 점수는 인생은 안 바뀌어. 왜 안 바뀌냐? 대충 해서? 찾아서 안 하잖아 이렇게. 학습 누적 그룹 위에 이 사람 할까? 댓글 달까? 아니요. 우리 캠커핀 얘기하자. 너는 아니야?
네. 나는 일정의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내 학습 누적으로 어디에다 댓글을 달잖아? 저 공부 패턴입니다. 이렇게 달면 내가 네가 나한테 캔커피 사주고 네. 안 되면 한 달 정도 자본 되었지? 네. 하면 내가 사주고 됐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